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후! 예쁜 신상 아이템들 우르르 나오고 있는데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 맘 알 거야. 바지 신상? 또 못 참죠. 아무래도 면바지, 코튼 팬츠류가 캐주얼하면서도 손에 자주 가서 요즘에 좀 자주 입는 팬츠 아닐까 싶은데요. 담백한 스타일에서 힙한 스타일까지 딱 제 눈에 예뻤던 제품들로 추려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신상 팬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에스피오나지의 스케이터 치노 팬츠입니다. 코튼백 밀도감 있는 원단감이지만 너무 두껍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한 터치감이라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고 원단감에 워싱감 살짝 돌아줘서 자연스러운 빈티지한 감성. 톡 한번 잡아주면서 여유로운 적당한 기장감으로 담백한 핏감. 편하게 진짜 막 입기 좋을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요새 또 클래식한 아이템들이 빈티지 캐주얼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런 담백한 게 옷장에 오래 남거든. 요 팬츠 포켓이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앞쪽에 포켓 말고 옆선 따라 지퍼 포켓이 있는 거야. 얼마 전에요? 지갑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그럴 일이 없는 거지. 블루기 살짝 도는 차콜 컬러와 누런기 많이 빠진 다크 베이지. 둘 다 활용도 좋을 컬러감인데 이 조스바 컬러 차콜? 이건 내 거야. 요즘 핫 패션 아이템이 워크 자켓 스타일의 코튼 아우터랑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연출하기 좋고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스니커즈 스타일링에도 문제 없죠.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웃스탠딩의 퍼티그 팬츠입니다. 퍼티그 팬츠는 워크웨어 아메카지 근본의 남성미 폴폴. 이제 많이들 익숙해지셔서 기본템으로 갖고 있기 좋죠. 고밀도 코튼백으로 어느 정도 탄탄하게 힘이 있는 원단감에 두께감은 적당했고 슬럭감이 느껴지는 원단으로 클래식한 맛을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담백하게 여유로운 실루엣에 약간 곱창지는 기장감으로 클래식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고 허리에 사이즈 조절 가능한 버튼이 있어서 조금 널널한 허리 사이즈도 잡아줄 수 있고요. 이 제품은 퍼티그 팬츠의 담백함과 캐주얼함 그 중간선을 잘 잡아준 느낌이에요. 퍼티그 팬츠 하면 올리브 컬러가 좀 기본인 느낌이고 네이비 컬러는 거의 블랙에 가까운데 제가 사실 이 팬츠를 셀렉한 이유는 바로 이 네이비 때문. 빨래 돌리고 입고 이렇게 시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정말 예쁘게 물이 빠져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전 바로 네이비로 에이징 진행시켜. 그래서 이 네이비는 보자마자 브라운이랑 컬러 조합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클래식 캐주얼한 느낌으로. 올리브 퍼티그는 데님 대신 여러분들의 블랙 자켓과 매칭해주면 너무 딱딱하지 않은 남성미가 느껴지는 코디 가능하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긴202의 워시드 더비 커튼 팬츠입니다. 앞서 보신 두 제품은 담백한 스타일이라면 이 제품은 풍성한 감성 느낌. 코튼 레이온 혼방으로 면 특유의 폭삭거리는 탄탄함은 있되 풍성한 실루엣에 어울리는 적당한 유연함. 투턱을 깊게 잡아주면서 여유로운 실루엣인데 그렇다고 또 너무 부한 느낌은 하나도 안 나는 비긴만의 그 풍성하지만 보이지 않는 실루엣이 좋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이 너무 많은 건 싫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심심 밋밋한 제품은 싫다면 이렇게 실루엣적으로 좀 풍성한 느낌. 이런 거 옷장에 추가해주면 손에 자주 가지. 감성 팬츠 아직 하나 없으시다면 블랙으로 먼저 추천드리고 블랙은 이미 슬랙스 있는데 싶으시다면 전 차콜이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전체적인 느낌은 깔끔하게 가져가줘도 실루엣이 감성진이 전체적으로 느낌 있어 보이고 루즈한 실루엣을 살린 셔츠를 활용한 캐주얼한 듯한 느낌으로 코디 활용해보세요. 제 취향입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빅뉴니온의 페인팅 카페터 팬츠입니다. 좀 빡세게 빈티지한 느낌 팍팍 풍기는 카페터 팬츠 하나 찾고 있었는데 딱이지. 이게 딱 나와버린 거야. 코튼백 데님 스타일인데 원단감이 야들야들 두께감 두꺼운 막 빳빳 데님 아니에요. 그래서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요즘 약간 그런 그런지한 감성으로 더티한 감성 물씬 페인팅과 디스트로이드 디테일까지 뭔가 미술 작업실에서 막 나온 듯한 그런 아티스트 느낌. 더블니 디테일, 해머루프 그리고 사이드 포켓들로 카펜터 팬츠 디테일들 살려주고 컬러감이 빈티지한 샌드 컬러감의 베이지 톤이라 작업분만 나는 건 베이지. 블랙은 좀 더 페인팅이 강조되는 편이고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미 넣은 템이에요. 이런 건 워크 자켓 하나 툭 걸쳐주고 빈티지 워크웨어 느낌으로 입어주면 클래식하면서도 빈티지 캐주얼한 느낌. 트렌디한 감성. 아니면 평소 캐주얼 스타일에도 데님이 입듯이 매치해주면 팬츠가 코디를 빈티지 캐주얼 감성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sneakers. 마지막은 논플로어의 어니스트 카고 팬츠입니다. 룩북에서부터 이미 찜콩했는데 실물 궁금했잖아? 코튼백 부드럽게 탄탄하면서 어느 정도 각지는 적당한 두께감이에요. 여유로운 실루엣에 무릎 쪽 턱 디테일로 입체적인 실루엣 만들어주고 곱창지는 기장감도 저는 좋아요. 요즘은 바닥 청소하는 그게 감성이거든. 전면에 파티그 스타일 포켓이 허벅지까지 쭉 내려오고 그 위에 카고 포켓 디테일, 밑단은 스냅 디테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해서 원하는 대로 연출 가능합니다. 블랙은 무난하게 포인트 주기 좋고 어두운 팬츠가 많으시다면 전 샌드 컬러감의 베이지도 영입 추천드려볼게요. 후드에 체크 셔츠 같은 걸 레이어링 해준 다음에 볼드한 신발 하나 툭! 힙한 느낌으로! 올블랙 룩을 입어줘도 심심하지 않을 팬츠 디테일이기 때문에 적당한 캐트린 느낌 내기 좋잖아. 저희 모델 PT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예쁘게 봤던 신상 코튼 팬츠류를 모아서 리뷰해드렸는데요.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 가입해놔야 돼. 부릉부릉 선물 옵니다. 이렇게 추천하는데 여러분들도 입어보셔야겠죠.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 계속해서 예쁜 신상들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